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중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당정이 화합해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과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8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박 전 대표의 57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축하 노래도 불렀습니다. 좋은 날이길 바랄게. 그래서 우리 여기 무슨 오늘 생일 케이크 같은 거 있습니까?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집권 여당과 정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의 무한 책임과 화합을 주문하고 자신이 화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당과 정부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위기 극복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내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에서 잘해주시면 후사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 전 대표는 당정이 협력해 경제도 살아나고 법안도 잘 처리돼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쟁점 법안일수록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오찬은 다소 소원했던 당청 간의 화합을 다짐한 자리였지만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친이 친박 간의 미묘한 인식 차이도 재확인됐습니다. SBS 김우식입니다.